평소에 근데 음악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무래도 춤을 전공을 해서 그런지 무용을 전공을 네네 네. 어렸을 때부터 무용을 할 때 저희는 악사분들을 이제 저희가 섭외해서 이제 장단을 나누고 구성하고 악기 구성을 하고 이런 일들을 많이 해서 그런지 좀 음악이 익숙했었어요 어렸을 그렇죠. 때부터 네. 아니 저는 예리 씨를 그냥 워낙 배우로만 알고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동작을 하는 게 상상이 안 되죠 왜? 아 뭐라도 한번 해볼까요? 아 진짜 뭐가 돼요? 글쎄 네, 그냥 네, 네, 우와 네 이런 느낌 아닐까요? 나 이거 북경 같은 데서 많이 본 것 같아요 광장에서 아 그럼 아 어르신 분들이 아. 태극권 같은 거 이렇게 하는 거 사실 고수의 냄새가 확 나는데 감사합니다 어 이런 또 멋있으시구나 연기는 어떻게 갑자기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제가 대학교를 가서 사실 춤에 많이 시들해졌었어요. 이제 아무래도 좀 지칠 때가 된 거죠. 놀았구나. 네. 신나게. 보통은 그쯤 한 번쯤 놀아줘야 그쵸, 돼요. 그죠. 누구랑도 좀 만나고 네. 망가져주고 한 번쯤 해야 돼요. 인생에서. 가장 젊을 때여서 그럼 그때는 필요하더라고요. 언제? 그럼 네. 당연하죠. 에너지를 막 분출을 하면서 그러다가 이제 영상원 쪽에 춤이 필요한 영화가 있다. 그러니까 좀 와서 이제 배우들도 트레이닝 시켜주고 그리고 안무도 좀 짜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 친구들이랑 친해져서 그냥 야 저기 지나가는 것도 한번 해주고 야 여기서 앉아서 좀 커피 한번 마셔보고 막 이런 걸 하다가 네네. 그게 너무 재밌었어요. 다른 걸 해본다는 게 일단. 그리고 이제 계속 물어봐 주더라고요. 넌 어떤 사람인지. 네. 아무도 저의 이제 춤에만 관심이 있지 그렇죠. 저라는 사람한테 아무도 관심을 주지 않았었는데 4명까지 깊숙이 막 질문하거나 그런 일은 많지가 않죠 네. 독립영화 그 작품 제목은 뭐예요? 기린과 아프리카가 이제 첫 저의 정식 네, 단편이 된 거죠 네네. 네. 저는 서른까지만 좋아하는 건 하고 네네. 그냥 무용을 할 생각이었어요 아, 나의 그냥 원래 자리는 무용이다 네네. 네네네. 그런데 이제 스물아홉에 상업영화 코리아로 2012년도에 네. 코리아가 그게 탁구 남북 단일팀 네네. 얘기였죠? 탁구를 정말 열심히 쳤어요 근데 이게 봤더니요 2013년 백상예술대상 영화 여자 신인연기상을 이때 마음 먹자마자 수상을 한 거예요 내가 한번 이걸 좀 제대로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아, 네 그쵸 사실 되게 신기한 일이 그때도 신기했어요 그냥 아직 내 스스로 내가 배우라고 말하는 게 약간은 쑥스러웠을 때였거든요 저한테는 그때까지만 해도 난 아직까지는 무용가야 라고 네, 생각을 이거 내가 받아도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들기도 했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